생화학 무기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얘기인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루미나티의 음모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루미나티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한 폐렴, 일루미나티 음모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루미나티 예언카드 먼저 설명하자면 1995년에 출시한 보드게임에 사용되는 평범한 카드입니다. 출시 당시에는 평범한 보드게임 카드였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예언카드로 유명해졌죠. 이 카드는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 빌 클린턴 대통령 성추문 스캔들, 9.11 테러, 워싱턴 펜타곤 테러,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 후쿠시마 대지진 원전 사고, 보스턴 마라톤 테러, 식인 박테리아 예언,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예언 등 많은 것들을 예언하였고 일루미나티의 계획 카드라고도 하죠. 일루미나티 카드 중에는 우한 폐렴을 예언하는 카드가 있었는데 바로 악마의 전염병 카드입니다. 카드 그림에는 악마와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건물이 그려져 있고 하늘에는 박쥐처럼 생긴 악마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워싱턴 DC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까요? 중국 우한에는 이 국회의사당을 따라한 똑같은 호텔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완성된 건물이 아니어서 비어있는 건물이고 생화학 연구소와 멀지 않은 거리라고 하는데요. 또한 시진핑 주석은 우한 폐렴은 악마다, 우리는 악마가 활개치고 다니게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죠. 일루미나티의 목표는 인구 감축 음모론으로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얘기인데 중국 우한에 있는 생화학 무기 개발과 연구소 유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한에는 예방과 치료가 어려운 치명적인 질병을 다루는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 생물 안전도 4단계인 제일 높은 단계의 실험실이 발원지와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단계의 실험실은 천연두, 에볼라 바이러스, 라사열, 마르부르그 바이러스 등 매우 치명적이고 예방과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다루는 곳인데 이 실험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 연구소 주소가 666으로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숫자인 것이죠. 과연 일루미나티 카드가 우한 폐렴을 예고했던 것일까요? 일루미나티 카드는 총 500장이 넘는데 재난이나 사건 사고에 관련된 카드입니다. 이 수많은 카드 중에 일어났다는 카드도 있지만 안 일어난 카드가 더 많다는 것이죠. 악마의 전염병 카드가 우한 폐렴을 예언한다는 것이 언뜻 맞는 말 같지만 처음 주장했던 얘기와는 다른데요. 악마의 전염병 카드가 백악관에서 악마들이 미국을 혼란시킨다는 표현의 카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일루미나티 카드는 2020년 도쿄올림픽 대지진을 예언하고 있는 카드도 있습니다. 이 카드에는 일본의 와코타워 시계탑 그림과 아수라장인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도 올림픽 오륜기를 상징하는 색상을 띠고 있어 올림픽을 연상시키는데요. 7월에 있는 도쿄올림픽 예언이 맞는다면 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잡다한 지식을 전달하는 잡식 백과였습니다.